추영주 남성의 풀이 공법을 소개를 한게요. 요 3cm에서 2등 분자의 길이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어떤 선? 얘랑 평행한 선을. 형준이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 서로 똑같은 모양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제 합동을 얘기한 거야. 이제 합동. 맞아요? 합동. 합동이 맞냐고? 저 지금 똑같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봅시다. 일단 봅시다. 일단 봅시다. 합동은 맞아요. 합동은 맞는데 이제 그 합동이다라는 거를 이제 똑같은 모양일 것 같네라고 해서 문제 푼 게 이제 그게 잘못된 거야. 똑같은 모양인 것 같네라고 하는 건 좀 좋지 않아. 왜냐면 중학생들이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 응용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생각은 기발했으니까 소개를 해줄게. 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여기다 옮긴 거야. 그러면 여기 10번 요거 삼각형이 하나 나올 거고 맞아? 그 이 삼각형의 넓이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말인지 해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몇 개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똑같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있을 거야. 세수 이해가? 처음 빼고 나온 거예요. 요 삼각형 넓이랑 초록색 삼각형 넓이랑 같아 한 거야. 같다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 초록색, 이게 초록색 삼각형이 되는 거지? 네. 이게 전체 넓이의 몇 대 몇이냐 이거야? 네. 그럼 요런 모양이 전체 몇 개가 있어? 이렇게 쪼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아유.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 네. 그렇게 놓고선 총 여덟 개 중에서 초록색 색칠한 건 몇 개? 한 개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비 얼마입니까? 라고 1대 8 이렇게 나. 이게 형준이 풀인 거야. 기발하죠? 기발해요? 잘했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형준아, 태클 거는 건 아닌데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본인아 나머지도 봐. 일단 첫 번째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왜 합동인지를 알아야 돼. 왜 모양이 같은지, 왜 합동인지. 이 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갖다 얘기하려면 중학교 1학년 부분에서의 도형 부분이 필요해요. 삼각형 합동 관련된, 삼각형 합동과 관련된 도형 내용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응? 그 다음 요 삼각형 어디 가야 돼? 저 초록색 한번 해볼까? 요 삼각형과 기발한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지 다 모양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려면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초록색 삼각형들의 내용을 이제 넓이가 같다 이런 걸 볼 때는 중학교 1학년의 삼각형 합동과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부분에서의 그 도형의 닮음이라 그래서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단원이 있거든요. 제일 좋아하죠. 왜요? 쉬워서. 뭐 쉽고 재밌어. 되게 신기하다. 재밌대. 되게 재밌어. 쉬우니까. 이 중에서 중점, 쉽지만 더 중요합니다. 그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좀 필요하고요.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형준아 비로소 1대 8이라는 답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6학년 중학교 2학년 돼야 정도는 돼야지 원할 수 있다는 거. 그치. 이렇게 풀라면. 아니, 6학년이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생각해냈다? 아, 훌륭합니다. 칭찬, 박수. 자, 이제 6학년 답게 혹은 조금 건너서 한 중학교 1학년 학생 답게 좀 푸는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물론, 지금 선생님 풀이 방법도 사실은, 중학생 풀이 방법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거기서 근데, 네. 선생님께서는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선생님 풀이 방법을 알려줄게. 근데 그 전에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좀 살짝 얘기를 할게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네. 어떻게 구해요? 6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응.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삼각형 ABC가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네. 됐습니까? 이 A라는 꼭지점에서 띡 쪼갰어. 얘랑, 얘랑 현 길이가 같은 BC의 중점, M에다가 연결을 해서 쪼갠 거야. 아유, 그럼 됐어? 네. 자, 그때 내가 삼각형 ABM과 그럼 삼각형 ACM. ACM. 아직 5학년짜리 애들한테 별걸 다 알려주네. 삼각형 ABM과 삼각형 ACM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됐어요? ABM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일까? BM. BM. 뭐 이런 표시는 다 알죠? 성분 BM. 알려준 적 있죠? 그 다음 곱하기 높이인데, 이 삼각형의 높이는 꼭지점 A에서부터 밑변 BC에다 수선, 수직을 때렸을 때 그 길이만큼, 즉 이 길이 H만큼이 높이가 되겠지? 그니까 이제 가한가? 그랬을 때 H 이해가요? 그 다음 ACM은 2분의 1 곱하기 선분 MC 곱하면 얼마? H 이렇게 나오겠지? H가 하이에요 옆자죠. 응 그치?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네. 됐어? 네. 같은 것끼리 얘랑 얘랑 분수라고 생각해봐. 기준이야? 비교하느냐? 어? 분모? 분자죠? 약분 떼버리지? MC분의 BM. 그렇지. 2분의 1, 2분의 1. HH. 싹 다 약분 돼서 사라지겠지? MC분의 M. 결국 뭐만 남는다? M, BM. BM분의 BM 대 MC 이렇게 남죠? MC분의 한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쪼갰어. 그래서 노란색 삼각형과 연파란색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삼각형이 높이를 같이 쓰고 있어. 그럴 때는 밑변의 길이의 비가 결국 뭐? 밑변의 길이의 비가 결국은 삼각형 넓이의 길이의 비와 같다 안 같다? 같다. 이해가 한가? 갑니다.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이런 삼각형을 그렸다고 칩시다. 됐어? 여기서 쪼갠 거야. 네. 근데 얘 대 얘가 예를 들면 1대 3이라고 친다면 여기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와 여기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일까요? 1대 3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아 이거 알고 있으면 아주 그럼 보세요. 낱개를 써먹으면 안 되겠다. 아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써먹어줘 어떡해. 이거 봐. 나올 리가 없어요. 물어볼게요. 요 초록색 삼각형하고 요 시뻘건 삼각형하고 넓이가 넓이가 대답이 안 나왔다. 초록색 삼각형과 다시 시뻘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지 말이 안 나왔어. 뭐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가요. 이해 갔어요? 그럼 봐. 얘를 내가 별표라고 하면 얘도 별표인데 이 삼각형 하나가 몇 별표? 2별표. 2별표. 잘 봐. 홍준표. 아니. 시끄러. 조용해. 이 초록색 삼각형은 몇 별표? 4별표. 초록색 삼각형. 2별표. 2별표지, 그렇지? 아, 잘 보네. 왜? 이 큰 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 밑변이 1대1로 쪼개졌으니까 넓이가 같겠지. 아 이해하냐 안 가냐? 이해가? 그럼 얘도 몇 별표? 2별표. 곱하기 2라고 할게요. 얘도 몇 별표? 2별표. 얘도 몇 별표? 2별표. 총 몇 별표? 8별표. 총 넓이는 몇이야? 별표 곱하기 얼마? 8. 8이지? 네. 색칠한 건 몇이야? 별표 하나지? 네. 몇 대냐면? 1대 그렇지. 별표를 약분해버리면 1대 8 나오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냐 안 가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가요. 됐어요? 네. 문제를 살짝 바꿔볼까요? 심심한데? 보자. 문제 바꿔볼게. 일단 들어가. 만약에 얘가 2야. 그 색칠한 부분과 전체의 넓이의 비율을 얘기하래. 됐어요? 얘가 2cm야? 됐냐? 이 초록색 삼각형과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몇 대몇이야? 초록색과 빨간색. 3대2지? 그치? 3대2라는 건 비지, 비. 네. 비지. 실제로 얼마만큼인지는 알아볼라? 몰라요. 모르지? 이 부분도 실제로 얼마만큼인지는 알아볼라? 몰라요. 모르지? 하지만, 실제의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넓이 대 넓이를 놓고, 신나게 약분을 했더니만, 똑같은 숫자로 똑같이 나눠줬더니만, 결국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3대2가 나왔다는 얘기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초록, 얘가 초록이 될 거고, 얘가 빨간이 될 건데. 빨리. 그러면 초록색 삼각형의 3이라고 했죠? 빨간색 삼각형이 2라고 얘기했다면, 초록색 삼각형 넓이의 특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3의 배수라고 표현해서 볼 수 있을 거야? 빨간색은 2의 배수. 이 중학교 때 많이 써먹어야 되나? 그럼 별표, 별표가 똑같은 숫자로 약분해서 결국 뭐가 나오는 거야? 3대2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초록색과 빨간색이 3대2가 그랬지? 6대4일 수도 있고요. 맞냐? 12대8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9대4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왜? 4, 32, 4, 28.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능한가? 뭔지 모르잖아, 잘. 그치? 아니, 3대2라는 비만 줬을 뿐, 실제 넓이가 6이고 4인지, 12이고 8인지, 9하고 4인지, 내가 아무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4하고 6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을 보니까, 초록색 삼각형은 3 곱하기 얼마로 표현돼서? 별표로 표현됐죠? 이제 3의 배수로 표현이 되는 거고, 빨간색 삼각형은 어떻게? 2 곱하기 별표로 표현된 숫자들이지? 네.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2의 배수. 내가 왜 이렇게 썼어? 6이지? 2의 배수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그래서 넓이의 비가 3대2가 나왔다는 건 3별표, 2별표로 쓸 수 있겠구나. 3의 배수와 2의 배수.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연습을 잠깐 해보면, 이 내용들은 중학교 때 나오니까 연습 잠깐 해볼게. 민서랑 형준이가 가지고 있는 지우개의 개수가, 민서는 6개를 갖고 있는데 반에 형준은 5개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민서의 형준의 비가 몇 대 몇이야? 6대 5지? 그럼 물어보는 거야. 민서는 실제로 몇 개 갖고 있나요? 형준이는 실제로 몇 개 갖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 숫자로는 대답을 못하겠지.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비가 6대5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 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민서는 6 곱하기 세모 배수. 6의 배수. 그 다음에 형준이는 5의 배수. 그렇지. 5의 배수만큼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6 곱하기 세모 대 5 곱하기 세모. 똑같은 모양을 곱해준 거야. 그러면 세모 세모가 약분돼서 결국 뭐만 남을 것이다? 6대 5만 남을.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가요. 이해 갔어?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보세요. 요 초록색 삼각형과 요 빨간색 삼각형이 얘가 길이가 2라고 한다면 넓이비가 몇 대 몇이야? 넓이비 3대 2지? 네. 초록색과 빨간색은? 3대인데 실제 넓이는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하자? 실제의 넓이 3 곱하기 세모. 싫어. 별표 할 거야. 얘는 2 곱하기 별표.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 파란색, 이 파,
파란색 색깔의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세 개, 여기 두 개. 5개. 그렇지. 얘가 총 합쳐서 몇 개? 다섯 개인데. 얘와 얘 넓이가 똑같지? 그럼 여기 몇 개야? 5 곱하기 별표. 얘도? 얘도? 전체는? 20. 그렇지. 20 곱하기 얼마? 별표. 대. 그 중에 얘는 뭐야? 3 곱하기 별표니까. 별표, 별표 약분되면 결국은 몇 대 몇만 남을 것이다? 3대 20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얘가 2cm라면 그때는 몇 대 몇이야? 이 초록색 생각이 전, 초록색 생각, 삼, 초록색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몇 대나 나온다? 3대 20이 나온다.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았나? 네. 다른 풀이 방법도 존재해요. 여기 선생님 답지, 책에 든 답지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는 같은 거. 이거 무슨 말이야?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삼각형 넓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삼각형, 이거 뭔 말이니? 아유, 참, 정말. 아, 이거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줄여나갔네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비는 몇 대냐? 네. 요 초록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비는 몇 대냐? 이게 줄여나가는 거야. 에이, 순서, 비는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직도. 1대 4지? 초록색과 파란색이 몇 대면? 1대 4. 1대 4지? 네.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여기, 노란색 삼각형하고, 여기 파란색 삼각형하고 넓이비가 몇 대면? 밑변과 높이가 똑같으니까? 1. 1대 1. 1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얘가 1대1이라고 하잖아. 얘와 전체가 1대4지. 그럼 얘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건? 아 이건 참 초등학교 애들한테 설명하려니까 답답하네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1대1이잖아. 그지? 그러면 반으로 뚝 쪼개면 얼마나? 1을 반으로 쪼개면 되잖아. 0.5잖아 0.5. 그럼 이 초록색 삼각형과 전체는 몇 대면? 0.5 대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얘는? 그렇지. 얘는 4분의 0.5죠? 그죠? 양변을 10으로 곱하면 어떻게? 40 대 5. 그래서 몇 대면? 8분의 1. 답은 뭐예요? 1 대 8.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얘는 이렇게 푼 거야. 근데 이렇게 푼다는 거는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한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넓이 같다는 거 알죠? 나는 근데 그걸 좀 더 넘어섰지. 선생님 알려준 거야. 뭘 넘어섰어?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쪼갰어. 얘가 얘가 1대 2 나왔어. 얘 넓이 대 얘 넓이 몇 대냐? 1대 2. 1대 2다. 더 넘어서서 알려줬죠? 네. 뭔 말인지 얘가? 네. 그리고 별표 한 개, 별표 두 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전체 별표를 표현해 준 거야. 그렇게 해서 선생님 풀이가 더 낫다고 봐요. 왜? 더 난이도 높은 3, 2라고 쪼개 그 넓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아니 당연하지. 내가 했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